자, 지금부터는 투부정사를 할게요. 투부정사.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우니까 자, 우리가 부자는 아닐 부자고 정해지지 않은 글자란 거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는데 투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부정사라고 한다? 투부정사. 만약에 오부를 정해 오부를 붙여서 안 정해지면 무슨 부정사야? 어부 부정사겠지. 왜 자신이 없어? 인을 붙여서 안 정해져 있으면 인부정사겠지.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부터 알아라겠죠. 뭐 I want to go to school. 이 문장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됐다. 자, 투부정사의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은 글자인데 투가 붙었다. 어디에 투가 붙었냐? 동사에 어디에 붙었다? 원형. 동사의 원형에다가 to가 붙은 게 투부정사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걸 봐야 돼. 문장을 보니까 자, to go가 있고 to school 있지. 이것은 요 앞에 나오는 1번은 동사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투부정사고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2번은 명사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다? 전치사 to라는 거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항상 기본에 가서 우리가 배워보니까 동사편을 배우고 나서 조동사로 갔어요. 그지? 동사를 알아야지만 조동사가 되지. 동사를 알아야지만 조동사를 배울 수 있어. 도와줄 거니까. 그지? 자, 동사에서 우리가 능동을 배웠으니까 방금 뭘 배웠어? 수동을 배웠어. 그죠? 이제 우리가 뭘 배운다? 투부정사를 배워요. 투부정사. 왜 그러냐? 투부정사는 보니까 동사에다 투가 붙었지? 뭘 알아야 돼? 동사. 그렇지. 동사를 알아야지만 투부정사가 되니까 투부정사는 나중에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진짜 중요한 것은 동사다. 동사. 동사라는 거야. 동사라는 건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야지 움직임이 있겠지. 알겠어요? 주어가 있어. 뭐가 있어? 주어. 알겠지? 동사는 보니까 뭐가 있었어? 시간의 흐름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투부정사도 그래서 시제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동사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 능동과 수동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 태가 있어. 태. 됐니? 그 다음에 동사는 긍정과 부정이 있지. 부정이 있어, 부정. 보일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배우면 끝이야, 이게, 투부정사는. 됐어요? 아, 투부정사 형태는 동사에 투가 붙었다. 알겠지? 동사에 투가 붙어서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알겠죠? 왜 안 정해졌는지는 이따가 왜? 동사에다 to를 붙여놓고 보니까 어떨 때는 뭐가 돼? 명사가 돼. 어떨 때는 형용사가 돼. 어떨 때는 부사가 돼. 지 마음대로 명사가 됐다가 형용사가 됐다가 부사가 됐다가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역할이 안정해져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는데 자,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to를 봤을 때. 알겠죠? 동사에 붙어있는 녀석만 to부정사다. 명사에 붙어있으면 전치사 to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투부정사를 이 편에서 배우냐니까 동사를 알고 조동사를 알아야지 태가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동사 여기까지가 동사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동사를 다 배워놓고 뭘 배운다? 투부정사를 배운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투를 붙여서 이 녀석이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지만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동사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뭐냐? 항상 움직임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능동과 수동, 태가 있어야 된다. 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사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하면 우승이지. 우승하고 비슷하면 준우승. 그래서 요 녀석들을 동사처럼 쓴다고 해서 무슨 동사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한다. 내가 설명하면서 너무 잘한다. 그죠? 이게 투부정사에 다 합니다. 이해 되셨을까? 이러면서 투부정사의 부정을 배우는 거야. 됐어요? 자, 투부정사의 2번 보죠. 2번. 이제 투부정사의 형태를 봤죠?
투부정사의 형태를 좀더 볼까? 동사에도 투 붙였고요. 투부정사의 부정을 보니까,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는 항상 어때까? 투하고 동사의 사이에 쓰는 게 아니라 투 앞에 쓰더라 이거지. 알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이따 별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동사적 성질 옆에 해놓고 준동사라고 써놓으시고요. 준동사로 써놓으시고 준동사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주어 시제태 부정부사가 있다. 써놓으시고요. 됐어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알겠지? 자, 이 편에서는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지. He wants. 그는 원합니다. 라고 썼죠? 써놓고 to be가 있죠? 자, 뭐가 됐다? 목적어가 됐죠? 목적어가 됐지? 근데 비동사는 다시 뭐다? 동사죠? to를 보지 말라는 거야. 자,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면 안 되니까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지금 명사를 만든 것뿐이지. 용법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시 다시. 자, 그렇지만 비동사는 다시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 teacher라는 명사를 가지고 왔죠. 이해됐습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은 기본 편에 어디를 봐야 돼? 198페이지에 선생님이 명사, 형용사, 부사를 했던 걸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자, 여기도 my hobby가 주어져. is가 동사죠? 뒤에 보호를 써야 되는데 collect라는 동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to를 붙여서 뭘 만들었어? 내 hobby는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것이니까 뭐다? 명사다. 알겠지? 명사다. 그렇지만 이 tool가 붙기 전에 collect는 동사라는 거지.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stamp라는 명사가 나왔죠? 무슨 동사다? 타동사니까 목적을 가졌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사인데 덩어리니까 명사 구라고 한다. 했죠? 이 문장 넣어줘. 내 카메라는 필요로 합니다. 수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 be repaired 뭐라고요? be repaired가 동사야. 수동태죠? 여기까지 동사의 덩어리야. 근데 동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뭘 붙였어? to를 붙여서 목적어를 만들었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동사 그 자체가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보호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수식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99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됐죠? 자, 투부정사의 형태. 다시 동사에 투를 붙였죠? 그래서, 자, 부정의 형태는 낫을 앞에다 붙이는 거죠?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면 투부정사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형태를 배웠습니다. 알겠죠? 동사에다 투가 붙어 있다.